직접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 시간에 배웠다 해도 그 시대를 정확히 느끼고 알 수 없지만 일제시대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우리의 뭉클하고 뜨거운 감정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중 7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1명의 동지와 손가락을 절단하여 동의단지회를 결성하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사형을 당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입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한 고증이 부족했고 종교에 대한 내용과 총잡이로 둔갑시켰다라는 호평들이 이어지긴 했지만 역사적 배경으로 한 교훈적이고 시도는 좋았다 생각할 가치가 있는 영화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안중근 의사를 주제로 정말 괜찮은 영화가 형님이 하얼빈에서 드디어 이또를 사살했답니다. 웬 호들갑인 게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거늘.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내 형제 동포를 위하여, 속고 있는 일본인을 위하여. 3.1운동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인물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혹한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저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비극적 시대를 헤쳐나가며 끊임없이 투쟁하고 항거하시어 투옥당한 무명의 애국지사 모두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영화였습니다. 후회는 니네들이 할 거다. 일본은 깊이 고망한다. 항일 독립투사 중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박열과 후미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이후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짓 소문으로 무차별 학살하여 6천여 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합니다. 그 후 희생양으로 박열과 그의 동지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감옥에서 그들의 기행들 때문에 독립운동이 일본의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안호균이 어머니를 잃게 된 가정을 설명하는 간도참변, 김구를 선두로 한 한인의열단, 그리고 하와이 피스톨로 나오는 살기부 모두 역사적 배경으로 잘 각색했던 암살입니다. 단순 재미와 액션만이 아니라 감동과 여운까지 준 영화라 생각됩니다. 나씨는 무관학교 출신이야. 내 톰슨하고 덕삼이가 남긴 폭탄 좀 챙겨줘요. 내가 왜 자네 앞에서 눈을 감나? 그 집은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대한독립 만세! 위안부 소재를 다룬 국내 첫 영화입니다. 1941년 18살의 해룡장성으로 끌려가 6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신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0여년 전 위안부 생활을 하며 꺾여버린 소녀의 비극이 고스란히 손녀에게 대물림되면서 위안부뿐만 아니라 폭넓은 아픔과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한국인 가라데 고수로 가라데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해 이름을 날린 최영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최배달로도 알려져 있죠. 딱히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일본의 억압과 처벌 아래 무예를 연마하며 그 시절의 서름을 무술로서 통쾌하게 풀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선교사 필립 질레트가 조선인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려 1904년 야구를 가르치기 시작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억압받는 서롬이나 독립운동을 과도한 호소 없이 일상적이고 정말 그랬을 법한 내용으로 그들 각자의 아픈 역사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본 기억은 있는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다시 봤는데요. 송강호와 김혜수의 나름 풋풋한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멀리 칠수록 좋은 거랍니다. 거참 말 많소. 가이산 사세로. 가이산! 졌소이다! 날아갑니다! 떨어질 줄 모르겠다! 군대를 넘어 하늘을 날랐소이다! 내시오! 그 외 일제시대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긴 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역사의 현장들에 대한 영화가 제작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울림과 그리고 기억들을 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